여기는 메밀 족발을 먹을 수가 있고요. 이 앞에는 냉채 족발을 먹을 수 있고, 이쪽은 죽뱅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, 지하철 타고 여기 딱 와가지고, 걸어서 5분이면 오거든요. 되게 좋아요. 메뉴가 다 골목의 두 번째 법칙. 세상의 모든 족발을 품어라. 맛은 기본이요. 고르는 재미까지 더해져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. 뭐 하는데 이게? 놀라지 마세요. 골목을 대표하는 모든 족발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렇게 모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족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. 여기는 다른 족발 골목보다. 네. 가능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게마다 경쟁이 많아져서 자기네들만의 색깔 맛있는 족발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. 어머니네 색깔은 뭐예요? 여기 있잖아요. 새콤달콤 종무침. 어머니는요? 마늘 족발이요. 어머니네는요. 여기 부추 족발이에요. 한방 부추 족발.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? 뭐 뭔데요? 복합적으로 오셔야죠. 저희는 담백한 맛으로 푸짐하고 아주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금이야 오기야 자랑스럽기만 한 메뉴. 일단 골목의 탑스타 마늘을 가득 품은 마늘 족발을 시작으로 언제 먹어도 좋지만 무더운 여름에 더 좋은 시원함의 대명사 냉채 족발에 이어 이 골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족발까지 열 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. 대체 뭘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듭니다.